리바운드 이지원. 이 쿼터 남은 시간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초, 2초, 1초. 박규영 썸대다 버저비터. 와, 멋진 장면 나오는군요. 멋진 석점짜리 버저비터가 하나 탄생이 됐네요. 오늘 처음으로 SK에게 10득점 넘는 득점 올리고 있는 선수가 나왔고요. 벤슨 선수가 블랙샷에 막혔어요. 최준용에게 막힙니다. 그러나 이후에 김민수의 파울. 와, 지금 김민수 선수의 파울이 나왔지만 이 이전에 최준용 선수가 로드 벤슨을 블락하는 장면은 또 오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준용이 벤슨을 막아냈습니다. 테리 화이트 선수의 석점 실패. 다시 원주 동부가 리바운드 이후에 공격이 하나갑니다. 맥크나스 밀어 붙여요. 들어간다! 수비 사이를 뚫고 갑니다. 맥크나스 선수가 마음 먹고 또 부진을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멋있는 덩크를 성공시키는 장면입니다. 서울라스케이에서 후반전에는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맥크나스의 투앤더. 아, 여기서 투맨 게임 완전히 성공을 해서 송창무와 최준용 그 사이를 뚫어내는 맥크나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송창무 선수가 있었는데 맥크나스 선수가 의식적으로 강하게 덩크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